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루이닉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미니미니한 미니 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품의 외관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블랙 컬러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품의 사이즈는 성인 남자 손바닥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도 가벼운 편이라서 휴대성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작부를 한번 살펴보면 화면을 쏴주는 렌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메쉬 소재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데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조작부가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4분의 1인치 나사홀 하나와 그리고 주변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단자를 살펴보면 제일 좌측에는 HDMI 단자 풀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 입력 단자가 있고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단자가 있어요. 빔 프로젝터 본품이 있고요. 전용 파우치 그리고 사용자 설명서 그리고 USB 동글 그리고 리모컨. 특이하게 리모컨을 두 개나 줘요. 하나는 좌판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리모컨입니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요거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좌판 리모컨은 이 글씨를 쓸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의 전원 케이블 그리고 요 리모컨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 리모컨 하나는 AAA 사이즈 배터리 두 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은품으로 요 미니 삼각대도 같이 주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은품으로 삼각대까지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밝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밝기를 명칭하는 그 부분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크게 그냥 루멘이라고 표기하는 업체가 있고요. 안시 루멘이라고 표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안시 루멘이에요. 이 그냥 루멘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에서 나가는 밝기를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안시 루멘 같은 경우에는 이 빔 프로젝트 렌즈에서 빛을 쏴서 벽에 반사되는 그 밝기를 측정한 거라서 이 부분이 저희가 체감하는 수치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0 루멘과 350 안시 루멘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밝은 걸까요? 5000 루멘? 아닙니다. 350 안시 루멘이 더 밝은 겁니다. 그럼 5000 루멘을 안시 루멘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250 안시 루멘이 나와요. 갭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5000이다 만이다 이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꼭 이게 그냥 루멘을 표기하는 건지 이게 안시 루멘을 표기하는 건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밝기는 얼마냐? 350 안시 루멘입니다. 이렇게 작은 미니 사이즈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꽤 준수한 밝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빔 프로젝트를 알아보시다 보면은 뭐 10만원짜리도 있고요. 또 보면은 10만원도 안 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과 이 제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입니다. 물론 밝기도 있겠고 화질도 있겠죠. 뭐 스피커 차이도 있을 거고 일단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그 외의 차이점으로는 바로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요. 이 제품을 벽에 가까이 하든 또는 벽과 멀리 하든 우리 사람이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이 알아서 자동으로 선명한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나 이런 미니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을 갔을 때나 캠핑을 갔을 때 자주 이동하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번 위치가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자동 초점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일일이 그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자동 초점 기능이 있음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 스크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오토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보통 빔 프로젝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키스톤이 뭐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크린이라고 할게요. 빔 프로젝트를 한 번이라도 세팅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요 테두리들의 각도를 일일이 맞추는 게 은근히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은 자동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딱 놓으시면 이 스크린이 자동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의 차이에 있어서 그런 초저가의 제품들과 차이가 있겠지만 뭐 요 정도로 크게 마무리할게요. FHD 해상도입니다. 4K가 아니라서 아쉽다고요? 이게 4K로 가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굳이 4K가 아니더라도 FHD 화질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화질부터 보고 오실게요.
어떠세요? 꽤나 선명하죠? 물론 4K라면 더 좋겠지만 가격이 그건 너무 넘사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니미니한 휴대용, 여행용 이런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데 그런 큰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깔려 있어요. 이 외에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왓챠라든지 쿠팡 플레이 이런 것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잘 되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OTT 서비스 중에 보는 게 쿠팡 플레이예요. 근데 쿠팡 플레이를 깔았더니 그거는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잘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어플에 따라서 되는 어플이 있고 안 되는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OTT를 꼭 봐야 되는 게 있다 하시면은 구매하시기 전에 그 OTT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판매처에 문의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기 때문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이 빔 프로젝터는 천장에다가 쏘고 그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좋아요. 이게 여행용, 뭐 캠핑용 그런 빔 프로젝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4마트 듀얼로 들어가서 총 6와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스피커는 사용하기 전에는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 사운드가 괜찮아요. 지금 사운드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야외에서 ND 필터를 왜 사용해야 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ND 필터를 쓸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은 약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 나는 아웃풋커싱을 살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때 24프레임 또는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 이 셋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촬영을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신다 하시면 곱하기 2에서 셔터 스피드 50분의 1, 뭐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곱하기 2에서 60분의 1, 뭐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곱하기 2에서 125분의 1,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촬영을 하실 텐데 어떠세요? 사운드 꽤 괜찮지 않나요? 일단 볼륨도 키우면 굉장히 커지고요. 적당한 볼륨으로 했을 때 음질이 꽤나 괜찮습니다. 굳이 외부 스피커 연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면 그것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면 그것과 연동해서 소리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이 빔 프로젝트로 뿌려줄 수가 있어요. 용량은 3500mAh가 들어가 있고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대략 16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화 하나 풀로 다 보고도 남는 시간이고요.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예능을 본다면은 뭐 두세 편 정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작은 사이즈에 굉장히 넉넉한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냐면 뭐 여행을 갔을 때나 친구들과 어디를 놀러 갔을 때, 캠핑을 할 때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로 어떤 미디어를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연인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큰 화면 미디어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집에서도 저처럼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 두고 쏘거나 이러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완벽한 제품이 없듯이 이 제품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TT 서비스 중에 안 되는 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특이하게 이 리모컨 전원 버튼으로 이 제품을 끄는 건 되는데 켜는 게 안 돼요. 제품을 켜려면 무조건 이 전원 버튼을 3초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천장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쓰실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뭐 이것 말고는 크게 불편함을 느낀 건 없었고요. 어쨌든 이 제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그런 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싸구려 제품을 사서 뭐 여러 번 돈 낭비를 하기 싫다면 이게 막 엄청 초저렴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급기 중에서는 꽤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